삼성과 LG가 협력해서 OLED TV를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두 대표 가전 라이벌이 이번엔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사용한 프리미엄 TV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화이트 OLED 공급 계약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양사가 함께 만든 TV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계약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공급할 OLED 패널 규모는 약 200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LG 디스플레이가 1년에 생산하는 OLED 패널의 20% 수준입니다. 지난해 약 365만 대를 기록했던 OLED TV 판매량은 올해는 610만 대, 2025년에는 1,05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맞춰 OLED TV 제품군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는 상위 모델에 탑재하고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는 보다 보급형 모델에 적용해 판매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프리미엄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려면 뭔가 새로운 라인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리고 LCD TV보다 OLED TV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선 TV 업계 1위인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확보해야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LG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등의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 오랜 기간 맞수였던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전략적 동맹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